팀리그 2라운드 SY와 휴원스의 대결 2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2세트는 여자 복식 경기인데요. 한지은, 장가연 선수의 SY, 휴원스는 이신영, 김세현 선수가 나옵니다. 1라운드 때와 똑같은 멤버들입니다. 먼저 이신영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2번, 4번, 8번에 초구 이신영 뒤돌리기로 갑니다. 네, 지금도 5 쿠션으로 시도를 했고요. 초구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이신영 선수는 10경기에서 4승 6패, 복식에서는 8경기 나와서 3승 5패를 기록 중입니다. 침착하게 옆돌리기가 나왔습니다. 자, 침착하게 좀 시도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왼쪽으로 옆돌리기 계속되는 공격의 이신영. 네, 일단 빨간 공을 잘 갖다 놨습니다. 네. 1세트 승리한 뭐 최성원, 이상대 선수. 사실 이렇게 이기고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렇죠. 응원할 만 나죠. 여자 복식 경기 KW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이 나오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뒤돌리기 5 쿠션 갑니다. 자, 여기서 빨간 공만 피해 준다면 네, 좋아요.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아, 굉장히 침착하네요. 일단 당구를 치는 거에 군더더기가 없어 보입니다. 이신영 선수가 뭐 경력도 훌륭하고 네, 퀸 신영. 사실 이신영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뭐 휴원스뿐 아니라 네, 당구 팬들은 기대가 뭐 엄청나죠. 그렇죠. 빗겨치기 갑니다. 아, 지금도 자세가 좀 불편했어요. 네. 공이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석점으로 시작하는 휴원스의 이신영 선수입니다. 아, 지금 익스텐션을 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자세가 네, 굉장히 먼 위치에 있기 때문에 회전량 조절을 좀 실패를 한 거죠. 빠져나가는 이신영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한지은 선수의 공격입니다. 네, 한지은 선수도 빗겨치기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 키세 걸리는 한지은 선수입니다. 첫 공격에서 득점 없이 끝나는 SY의 한지은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일적구를 좀 너무 얇게 맞췄어요. 지금보다 좀 두꺼운 두께로 시도했다면 아마 키스도 빠지고 득점은 됐을 겁니다. 네. 김세현 13경기 5승 8패, 복식은 9경기에 나와서 3승 6패. 네, 더블 쿠션. 자, 일적구는 굉장히 잘 이게 너무 컨트롤했는데요. 회전량이 약간 부족했네요. 네. 득점 추가를 하지 못하는 김세현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1라운드 때에 자, 이 멤버들이 그대로 나왔는데요. 네. 이때는 한지은, 장가연 선수가 9대2로 승리했습니다. 뱅크샷. 아, 예, 옆으로 지나가네요. 아, 이거는 불운이네요. 아, 아깝습니다. 네. 장가연 선수의 뱅크샷이 얇게 맞으면서 지나갑니다. 네, 지금도 자세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잘 쳐냈거든요. 예. 자, 노란 공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첫 틈 사이로 빠져나가네요. 그러니까요. 끌어서 지금 뒤돌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약간의 휘어짐을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달려가네요. 공의 안정감이 있어요. 네, 이신영 선수가 네, 4점을 모두 득점하고 있습니다.
공이 붙어있죠? 지금 아닌가요? 심판은 지금 공이 떨어졌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이신영 선수는 공이 붙었다.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좀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아, 약간 떨어져 있다. 네.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군요. 싱글벙글. 네. 기분 좋은 최성원 선수와 이상대. 빨간 공 오른쪽으로 더블 쿠션 가능합니다. 회전력을 좀 많이 살려서. 자, 저 지금 하얀 공 오른쪽 틈 사이로 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더블 쿠션을 시도했었는데요. 코너 깊숙하게 밀어넣지 못했습니다. 이시영 선수, 저 붙었는데 이런 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회전력을 생각보다는 좀 더 살려서 지금 들어갔으면은 아마도 네. 좀 더 좋았을 건데.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한지은 선수 대회전으로 돌려놓습니다. 자, 생각보다 회전량이 좀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짧아지나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 들어갔습니다. 잘 쳤네요. 아, 한지은 선수의 멋진 대회전 성공입니다. 이적구의 위치가 좀 선수들이 좋아하지 않는 위치에 지금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지은 선수가 옆돌리기 대회전보다는 앞돌리기 대회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잘 쳤네요. 한진 선수가 SY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승률이 61.5%고요. 투뱅크로 시도합니다. 자, 회전을 살짝 주고 시도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투뱅크 샷. 빗나갑니다. 얇게 맞으면서 네. 이적구 쪽으로 확실하게 꺾이질 않았네요. 이 공은 정말 두께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걸린 것만 해도 잘 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생각보다 좀 얇게 걸리면서 득점에 실패를 했습니다. 김세현 선수의 비껴치기 갑니다. 빨간 짧게. 공이 따라가 보는데 키스만큼 벌어지네요. 이번에도 득점 없이 끝나는 김세현 선수의 공격입니다. 휴원스에서 뭐 김세현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뭐 지금 휴원스라는 지금 팀이 창단할 때부터 있었던 멤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중이 굉장히 높은 네.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얇은 두께예요. 키스는 있었습니다만 크게 네, 벗어나지 않는군요. 키스가 나도 뭐 이적구의 움직임이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네. 확신이 있었고요. 장가연 선수의 득점. 뭔가 노란 공이 딱 가둬둔 것 같은 네. 느낌이죠. 자, 그러면서 뱅크샷이 나왔습니다. 네, 플러스 형식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요. 뱅크샷 잘 가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뱅크샷을 터뜨리는 장가연 선수입니다. 장가연 선수의 성적이 팀리그에서 좋거든요. 5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 승률은 62.5%. 아, 이 플러스 뱅크샷이 정말 예민한 뱅크샷이기 때문에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말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예. 2세트의 첫 뱅크샷. 자, 그러면서 투뱅크가 한 번 더 있어요. 살짝 이게 안 걸렸네요. 네. 노란 공을 맞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 투뱅크는 네, 지금 공도 틈이 네. 좋기 때문에 회전을 좀 살려서 지금 굉장히 조심해서 지금 예. 시도를 했거든요. 회전을 살리면은 조금 더 좀 편하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뱅크샷이었습니다. 이시영 선수의 뒤돌리기 갑니다. 성공.
5득점을 모두 해내고 있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네, 뒤돌리기 5 쿠션으로 칠 걸로 보이고요. 뒤돌리기로 찾아가네요. 네. 좋습니다. 신영 선수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팀리그 하다 보면 그날 정말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확실하게 승리를 잡아야 팀리그 편안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팀리그는 또 흐름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정말 흐름 무시를 못하거든요. 예. 지금 1세트를 휴온스가 가져왔기 때문에 2세트까지 가져온다면 정말 분위기는 더 뜨거워질 겁니다. 살짝 옆돌리기로 갑니다. 적중이 됩니다. 아, 이신영 선수 대단합니다. 3득점째. 아, 득점이 멈출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일적구를 좀 얇은 두께로 컨트롤하면서 다음 공 옆돌리기를 한 번 더 다시 만들어냈고요. 포지션 플레이 혼자 7득점을 해내고 있는 이신영. 또 한 번의 옆돌리기. 아, 오, 이게 맞질 않았네요. 옆돌리기 이번 공은 살짝 빗나갔습니다. 야, 이건 너무나 아깝게. 네. 빗나가는군요. 확실히 좀 자세가 좋지 못하면 이런 실수, 잔실수들이 좀 나오네요. 이신영 선수도 깜짝 놀라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예, 충분히 들어갈 만했었는데. 네. 아깝네요. 두껍게 처리하면서 옆돌리기. 자, 두껍게 키스 정말 잘 빼냈고요. 좋습니다. 역시 한지은 선수가 놓치지 않고 옆돌리기 성공합니다. 네.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제거한 이후에 내공이 진입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옆돌리기를 선택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다음 공도 옆돌리기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옆돌리기. 위험한데요. 생각보다는 넘어갑니다. 생각보다는 좀 두껍게 지금 일적구가 좀 맞으면서, 네, 길게 좀 빠져나갔네요. 연속 득점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일적구보다는 수구가 뒤쪽에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만 두꺼워도 이렇게 길게 빠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맞다 맞다 이러면서 들어가네요. 네. 아, 그랬구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네, 하얀 공 뒤돌리기. 자,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려 나간 걸로 보이네요. 예. 김세현 선수가 이번에도 득점 없이 들어갑니다. 아, 일적구가 조금 두껍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내공이 좀, 네, 밀고 나가는 모양이 보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서 길게 좀 빠져나갔습니다. 옆돌리기로 갑니다. 네, 직접 3쿠션으로 선택을 했고요. 시원하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좀 시원하게 공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추가 득점 장가연. 7대6 한 점차. 뭔가 좀 기교를 부리다가 실수를 하거든요. 지금같이 좀 시원한 공격도 괜찮아요. 장가연 선수는 워낙 백팅이 좋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공격 놓치지 않습니다. 직접 더블 쿠션으로 시도를 하네요. 자, 이 공 맞으면은 다음 공 배치 좋습니다. 더블 쿠션. 아, 정확합니다. 또 한 점을 만들어내는 장가연 선수입니다. 네.
자, 얇게 지금 컨트롤하면서 빨간 공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다 좀 갖다 놨어요. 이 공은 욕심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예. 자, 넣어치기가 보입니다. 들어가면 2세트 마무리 역전됩니다. 오, 야, 들어갔어요. 이거는 또 백두샷 역전입니다. 네. 아, 2대7로 역전에 성공하는 장가연 선수인데요. 역시 장가연 선수가 네. 가끔씩 터지는 이 장타력 대단합니다. 자, 넣어치기가 정말 괜찮은 위치에 서 있어서 아 그래도 정말 잘 쳤네요. 예. 뱅크샷 마무리 얼마나 짜릿할까요? 네. 역전에 성공하면서 SY 바자르가 2세트를 승리합니다. 한진 장가연 선수의 2세트 지난 1라운드 때와 마찬가지로 9대7로 2세트를 승리하면서 1대1 동점으로 가고 있는 2라운드입니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